사실 여러분과 저의 이 투자의 능력 갭 차이는요, 거의 안 나요. 한끗 차이에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의 수준과 엄청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처럼 여러분이 되는 것보다 저를 뛰어넘는 게더 쉽지 않을까요? 저는 지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하기도 쉽고요. 아직도 주식에 대한 붐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막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주린이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해야겠죠? 투자는 이제 7년 정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지금 이제 ETF 위주, 시장 전체를 사는 여러분들 또래인 또누라고 합니다. 제가 개별 기업 투자는 안 하고, 이런 재미없는 ETF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저와 맞지 않아서예요. 저도요, 단타도 해봤고요, 트레이딩도 해봤어요. 제가 단타 트레이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버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에 혹한 건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사람마다 맞는 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는 투자. 저는 단타 트레이딩이 맞지 않았어요, 저에게. 저는 그거를 돈을 잃고 나서 깨달은 케이스인데, 조지 소로스라는 투자자가 그랬죠.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수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수익이 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붙잡고 나와 맞지도 않는데 이게 계속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질 끄시면요.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낼수 있어요. 시간 낭비만 할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걸다 존중하고요. 응원합니다. 그러나 어중이 떠중이 하지 마시고 그 투자 방법대로 적극적으로 2, 3년 동안 해보세요. 아니면은 다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투자 방법이 다르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나와 맞는 거. 그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기준은 수익이 나느냐라는 기점으로 꼭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식 고수, 주가창 보면서 휘황찬란하게 그림 그리면서 이러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 기준은요, 주식시장의 평균이 여러분들의 방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기준이 될수 있어요. 반에서 중간도 못하면서 성적표에 꼴찌라고 나오는데, 내가 1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평균의 수익률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법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S&P 500, 이 지수 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다수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익을 잘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이 수익을 잘 내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프로 선수한테 배웠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와, 이 운동 잘하는 것과 알려주는 건 완전 다르구나. 누가 같이 저랑 이제 운동을 같이 하고 싶대요. 그런데 제가 배운 거를 그 친구한테 알려주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전 자세가 좋다고 칭찬을 받는데, 이거를 운동 처음 하는 친구한테 알려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아치형이 되면 안 돼. 아,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근데 그 친구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 친구도 따라하죠. 운동을 처음 하는데. 아, 이게 내가 잘하는 것과 남한테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주식 고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슈퍼개미 엄청나신 분들이 많아요.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잘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분처럼 될수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뭐 엄청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이 지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맞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 방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요. 다수가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어서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방법이 다수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별 주식 투자의 매력을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좋은 주식을 찾으면 시장 평균 그 이상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이 투자의 능력 갭 차이는요. 거의 안 나요. 저는 그냥 저만의 확실한 생각이 자리 잡은 것뿐이지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요. 한끗 차이에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저축과 투자를 먼저 접해서 지식의 수준이 조금 더 있는 거고 어떤 게더 나한테 효과적인가 이거를 빨리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잘 되실 수 있어요. 흔히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의 수준과 엄청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처럼 여러분이 되는 것보다 저를 뛰어넘는 게더 쉽지 않을까요? 저는 지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S&P 지수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먼저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투자 방법을 먼저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정적이라서 주식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드실 텐데 이게 좀 생각을 바꿔보면 됩니다. 자, S&P 500은 뭡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만든 500개 우량기업을 지수화시킨 게 S&P 500이에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서울 아파트라고 하면 불패신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죠. 그만큼 서울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부동산의 가치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잖아요. S&P 500이요. 서울 아파트보다 표본이 큽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알 법한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기업들이 S&P 500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서울 아파트 매력적이고 저도 진짜 살 수 있으면 너무 사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근데 S&P 500은요 서울 아파트보다 더 표본이 커요. 더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S&P 500만큼 이 시세가 명확하게 우상향하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나요? 그런 자산이 있나요? 전 이 정도로 매력적인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S&P ETF 장기 투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에서 망하는 것도 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하냐. 일단은 저는 확신을 절대 안 하고요. 확률적으로 S&P 500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 투자에서 망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S&P 500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S&P 500은 S&P가 500개 우량기업을 만든 거라고 했죠. 그걸 지수화 시킨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이 망해도요. 그 자리에 또 다른 혁신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 500개의 기업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러한 점에서 S&P 500이 망할 가능성은 적다. 우리가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S&P를 더 바라보면 서울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표본이 크고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S&P 500 투자, ETF 투자를 하게 되면요 사실 분석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분석이 어려운 게 이 500개의 기업을 뭐 한 번에 분석해가지고 평균을 낼 겁니까? 우리는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문명이 더 발달할 거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S&P 500을 계속해서 사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S&P 500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사업을 준비한다던가 내가 회사 내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뭐 부업을 한다던가 주식 투자에 쏟을 시간을 아껴서요. 그런 데다 투자를 해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꼭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에서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주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제가 S&P 그 다음에 지수 투자가 좋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업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방향성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렇게 투자해서 성과가 좋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지금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부를 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이후부터 자산 가치가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독자와 유명세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다른 강사분들과 다른 유튜버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아니라 그냥 이 사이클에 우리가 운이 좋게 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더 너네보다 이 투자에 대한 지식이 높기 때문에 나에게 배워라 이런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자를 조금 더 빨리 접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 여러분보다 선천적으로 투자 실력이 좋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결국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투자 전문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인생 우리 두 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중에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40몇 개 못하겠습니다.